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해직교사 아픔 함께한 조희연이 왜 공수처 1호 사건인가? 오늘 아침은 정말 우울합니다.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왜 조희연일까?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 더구나 엄청난 선거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한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 적어도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하여 입건한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늘 함께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남달리 인권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도 그 험악한 시절에 참교육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던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과 해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양심의 행동가였습니다. 특히 성공회 대학교 재직 중 전국 민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4년 강제로 차출되다시피 선거에 나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 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문용린 서울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2018년은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행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조치가 부당하므로 이를 되돌려 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 그동안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전국 교육청에서 복직되었습니다.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결정되었을까? 공수처 너마저 촛불 집회로 공들여 쓴죽 개에게 받침골.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으로 10일 확인됐다. 그동안 예상됐던 판검사의 부조리가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깃을 정했다. 공수처의 선택을 놓고 촛불 집회를 통해 공들여 쓴 죽을 개에게 받침골이라는 비아냥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갖가지 범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점쳐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같은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조 교육감 사건을 골랐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색깔이 선한 비교적 쉬운 사건을 고른 셈이다. 이로써 김진욱 공수처는 시작부터 소신보다는 주변을 지나치게 살피는 등 출범 취지를 무색해하는 무소신의 정치적 선택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호기와는 달리 결국 넘겨받은 사건을 1호로 고르고 말았다. 공수처가 가장 상징적인 첫 사건 선정부터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드높은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지극히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공수처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또 어떻게 꿰어갈지 좀더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죽서서 개중골,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 무소신의 정치적 선택, 넘겨받은 사건, 출처. 출처, 굿모닝 충청.